이강인 선수는 경기 이기고 나서 정정용 감독이 라커룸에서 골반춤을 췄다고. 아, 감독님이? 그때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골반춤 한번 추는데 아, 성실이 살았구나. 아, 바깥에서는 모르고 그냥 성실이 공만 차고 놀았구나. 아, 감독님이? 네. 아, 아, 아. 감독님 또 어릴 때 자기가 좀 놀았다면서 네. 추셨는데 어, 그 춤을 어떻게 예, 추셨어요? 예, 예. 골반춤으로 추신 거. 어, 좀 흉내내주시면 아, 안 돼요? 그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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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할 것 같아요. 감독님 되게 점잖아 보이시던데. 그러니까. 저희가 이름을 부르니까 네. 들어오시면서 막 이렇게 주셨는데 어떻게 아주 골반춤을 이렇게 하면서 주셨는데 내가 보면 농구 아니야 그 정도는. 왜냐면 너무 겸손하게 주셨어요 골반춤을. 아 골반춤 돼요? 아니 골반춤은 그냥 이 정도는 쳐야 이 정도는 쳐야 그래서 이 정도 쳐야 아 쟤 좀 놀았구나 하고 요 뒤에 어떻게요? 그래, 몇 번 들어갔어, 지금 형님. 막아줘야지. 못 막네, 이거. 이 정도는 줘야지. 선수들이 참아 못 보네요. 네. 진짜 나 이럴수록 더 망가뜨리고 싶다. 이제 20살밖에 안 됐어. 네. 우리 최준 선수는 약간 좀 약간 재치 넘치는 그런 스타일 같아. 플레이 스타일. 그런 것 같아, 약간. 약간 옛날 그 이천수 느낌도 좀 나고. 네. 당황해하는데 천수 얘기 많이 좋아하지 내가 실수했나? 천수 플레이는 좋았는데 그래도 자 승부차기 때 지고 있는데도 이강인 선수가 첫 번째 키커를 이렇게 안 알려주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골을 못 넣었는데 예. 황천 선수를 웃고 있는 이강인을 보고 제가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요. 좀 애가 좀 긴장하고 좀 그래야 되는데 좀 미친놈처럼 계속 웃길래. 근데 그게 은근히 신뢰감이 좀 있어요. 아, 웃으니까 그럼. 정신 긴장 안 하는구나. 그럼. 예. 또 만약 못 막았으면 많이 욕먹었겠지. 자 이강인 선수가 승부차기 때 강철 멘탈은 다 오세훈 김현우 덕분이라고. 아니 이게 같이 있으면은 항상 저만 갈고. 이 얘네들이 이제 지네들끼리 팀 먹고 이제 항상 저를 갈고. 멘탈이. 아 그래서 갈고서 멘탈이. 갈고서 멘탈이 강해졌다고. 아 저 이제 너무 신기한 게 저 친구들이 지금 20대 초반이라고 와 너무 잘한다. 어쩜 우리들보다도 저렇게 멘탈이 강할 수 있을까? 어른스럽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보니까 그냥 진짜 애기들 그러니까 뭐만 해도 킥킥대고 막 웃고 아까 막 이렇게 막 붕대 근데 그렇게 아까 저 이모 왜 저래? 오늘따라 내가 또 옷을 어머 세상에 할렐루야다 이렇게 입고 아니 아까 지금 나왔는데